사람들이여, 무엇에 애착하는가? 무엇이 그대들의 지혜를 가리고 자유로움을 가두고 번뇌를 낳게 하는가?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애욕에 정복된 사람은 걱정 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속박과 집착의 그물에 걸려 두고두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모든 애욕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욕정의 덩굴은 이리저리 뻗는다. 덩굴이 뻗어가는지로 알고 있다면 지혜의 칼로 그 뿌리를 도려내라. 애착의 씨가 그대 안에 있는 것처럼 반야의 힘도 그대 안에 있다네.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냄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안개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욕망은 정신을 흐리게 한다. 구름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구나. 향락은 어리석은 자를 명망케 하지만 피안으로 가는 일을 막지는 못한다. 환락에 빠진 이는 죽음을 겁내하지만 지혜를 닦는 이는 열반을 얻는다. 그릇된 소견은 헛된 야망을 낳지만 명정한 정신은 깨달음의 나무를 키운다네. 애욕에 걸려있는 자는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과 애착을 끊고 미련 없이 훨훨 떠나간다. 한 생각 돌려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길지 않은 한 평생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네.